아, 야속한 시간은 어찌나 빨리 가는지요. 드디어 오늘 1박 3일 여행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내끼리는 저동항에서 다시 도동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시배로 울릉도를 빠져나갈 예정이기에 남은 시간은 약 4시간.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울릉도를 가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섬 자체가 하나의 정원이고 천국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도동이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금사라기 땅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물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물고기들이 춤추며 노니는 모습까지 다 보일 정도입니다. 정말 울릉도는 천혜의 절경이 어디서든 펼쳐집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아름다운 울릉도 여러분 꼭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내끼리가 강추합니다. 아름다운 울릉도. 도동항의 멋쟁이 아줌마. 치즈하세요. 하트. 아, 예. 좋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여객터미널에서 바라보는 울릉도의 풍경입니다. 누가 어떻게 이런 장관을 연출했는지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친구가 조금 전에 안내 표지판을 보고 독도는 13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서도가 더 크답니다. 와, 사진을 찍으면서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는 황홀한 풍경에 그저 감탄사만 연발할 뿐입니다. 우리 땅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아름다운 우리의 보석입니다. 지금 백길이는 울릉도 일주 유람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유람선은 터미널을 빠져나와 일주 여정을 막 시작했습니다. 전 과정을 다 영상에 담고 싶지만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중요한 부분만 잘 연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 남도 신비에서 울릉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울릉도는 해발 986m 높이에 성인봉을 중심으로 해서 오각형의 화산암으로 이루어진 섬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마스크를 해주시고 거리 두기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선 기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구명도미는 선수 앞쪽을 해서 1층과 2층 오른쪽 왼쪽 선미 뒤편에 구명도미 함 속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 탈출구 역시 선수 앞쪽을 해서 1층과 2층 오른쪽 왼쪽 선미 뒤편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바닷가 위에 해안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산책을 하시려면 조금 전에 출발한 곳에서 왼쪽으로 나오시게 되면 이곳으로 산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11시 방향에 보시게 되면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을은 울릉읍 행남이라고 부르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에 오시면 행남 등대가 하나 있습니다. 일명 도동 등대라고도 부르는 등대가 하나인데 그곳에 가시게 되면 전망대가 하나 잘 만들어져 있고 등대가 어떻다는 걸 관찰하고 나오실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화장실은 선미 1층 뒤쪽 가시게 되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신 후에는 반드시 물코크를 틀어주시고 휴지는 휴지통을 꼭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선 선미 1층 뒤쪽 매점에 가시면은 갈매기 새들이 좋아하는 새우깡과 약간의 음료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울릉도 행정구역상으로는 한 개의 읍과 두 개의 면과 24개의 동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신 보호자 되시는 분은 어린이가 혼자서 안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그리고 손님 여러분들도 각자 개개인의 안전에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울릉도 해상 관광 코스 거리는 약 58km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약 1시간 5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좋은 관광이 됐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운톡서선 삼봉우리 정상에 하얀 칠이 되어 있는 원통 기둥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도동 등대라고 부르고 일명 행남 등대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행남 등대를 기점 삼아서 오른쪽으로 바다 쪽에 동남쪽으로 87km 떨어진 곳에 독도가 있습니다. 사람들 타가 내가 어? 사람들이 타는 거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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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대길이는 울릉도 여행의 마지막 관문인. 야, 이거 다이빙해도 재밌겠다. 해안 산책로를 친구들과 같이 거닐고 있습니다. 야, 물이 자꾸 내 부른다. 오라고. 뛰어 들어가 봐라. 물이 오란다. 신비해 있어, 물릉도. 다시 꼭 오고 싶습니다. 오, 네, 반드시 꼭 다시 날짜를 기억할 수 없지만 와야겠습니다. 길이와 친구들은 지금 행남 등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와, 우와, 저등황 풍경이 장난이 아닙니다. 물 보십시오. 이거 깨토레입니다.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습니다. 촛대바위, 죽도, 관음도 아주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아, 오늘의 하이라이트, 울릉도 여행의 절정, 행남 등대는 코로나 관계로 입장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야, 물 봐라, 물. 등대 옆 전망대의 풍경이 우와 대단합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에 꼭 다시 좋은 사람들과 찾아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울릉도 놀러 오십시오. 이상 댁길이의 울릉도 기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